9조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. 네, 산업은행은 오늘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1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놓고 투표합니다. 투표는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%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. 현재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0여 곳으로 산업은행에 신고한 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. 산업은행 등 은행 의결권은 전체 33%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은행권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가결 기준 75%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채권단의 분위기는 워크아웃에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태영 측이 기존 자구안 이행에 더해 대주주 지분 담보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걸 긍정평가한 겁니다.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.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3개월 동안 태영건설을 실사해 정상화 가능성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. 워크아웃 여부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조유진입니다.